네, 뉴 정치본색 오늘부터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할 예, 촌철살인 농객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예, 송효은 전 MBC 국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효은입니다. 예, 조수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조수진 변호사님은 지금 스픽스 다시 출연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거죠? 예, 정치본색은 예, 한 달 그렇죠? 만에 뭐 복귀 다시 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 좋네요. 그 상황은 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예, 정정보도 예. 열심히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예. 10곳 정도 받았고. 받았어요? 예, 예. 10곳 정도? 예, 경향신문, 뭐 기타 등등 매일경제. 아직도 뭐. 안 한 인간들은 어디? KBS, 조선일보, 한겨레 예, 등등 예, 빠른 정정보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 이른바 메이저라는 것들이 안 했군요. KBS 조선일보 한겨레. 예. 예. 처음에 단독 보도한 곳들이죠. 예. 예. 열 곳 정도는 정정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팩트가 틀렸다는 게 거의 확인된 거 아닙니까? 송효은 선배는 저보다 한참 이제 선배세요. 근데 MBC에서도 시사 매거진 2580도 하셨고. 네. 그죠? 국장을 보도제약 국장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못 했고요. 안 하셨습니까? 예. 나오기 전에 저걸 했었죠. 예. 그 보도의 이제 공정성 예. 그 조사하는 일을 했었는데 예. 좀 전에 정정보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정정보도의 그 취지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사자 아니라도 누군가가 이 보도는 잘못됐습니다라는 얘기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즉각 대응이라고 하냐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죠. 아니면 빨리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 언론 중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견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달라서 그게 정정보도 이렇게 취지거든요. 네. 그게 윤리예요, 윤리.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네. 굉장히 정중하게 저 오늘 아침에도 그 모 방송국에서 정정보도 내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그래요? 받으면서 왔는데 지상파? 예. 방송에서 곧 나올 텐데. 근데 예. 굉장히 정중하게 아,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네요. 또는 이제 취재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아니 그러게 그때 왜 반박 안 하셨어요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언론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왜 반박하지 않으셨어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책임은 기자와 언론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정보도를 자꾸 회피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래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한 겁니다. 정정보도 늦을수록 더 많이 네. 네? 이래야지 그저 빨리빨리 정정보도다 그러지. 김민하 평론가 같은 경우는 미디어스 편집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디어스 같은 경우에 그 미디어 오늘처럼 미디어를 감시하는 그런 언론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항상 뭐 있는 일이죠, 사실. 항상 네. 있는 일이다. 늘 있는 네. 일이고 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어떤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네. 근데 그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정보도라든가 또는 언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뭘 바로 잡는다든가 이런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항상 오래 걸리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 개인이 이걸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 피해가 다 이미 다 퍼지고 뭐 난리가 난 이후에야 바로 잡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언론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논의를 그동안 언론계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사실 100점짜리 답은 또 없어요. 여태까지. 정말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건 또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답에 대해서는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압박하는 과정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진 언론사들처럼 본인이 아까 저 송현 기자가 말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알았으면 내가 아 바보 같은 실수를 했네요. 그런 문장도 나오거든요. 예. 제가 바보같이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잘못 알았습니다. 타이틀을 잘못 달았습니다. 이렇게 진짜 말을 해버려요. 이렇게 말을 하고 밑에다가 정정보도를 몇 시에 올린 기사에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이 부분을 코렉션하는데 정정을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에 심지어는 바로 전에 청취자로부터 또는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제가 잘못 알았군요. 이렇게 그냥 아예 적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도 적을 수도 있고요. 30분 후에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것을 고쳐주고 그 밑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또 그대로 남겨놔요. 그래서 자기가 교정한 부분들을 부끄럽지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처럼 우리 언론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랄지 이런 거를 자꾸 감추려고 해. 사과 인색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걸 배운 건가? 이게 저 언론 윤리라는 게 우리 기자들에게는 네. 법이에요. 네.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윤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한번 우리 시청자들 이참에 한번 저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그다음에 이렇게 써요. 제2조 오보 등 기사의 정정. 1.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모든 지적을 수용하고 확인한다. 2. 정정 보도는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그렇게 명문이 있군요. 국민들도 그렇게 이게 법이에요. 예. 기자들에게 이게 법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징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한동훈 사진이 주말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아까 그 숙곡소에서 잠시 짚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 현상이 한동훈뿐만이 아니고 지금 몸풀기 시작한 사람들은 많거든. 유승빈도 네. 몸을 풀고 있고 네. 오세훈도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견제를 해야 된다, 비판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언론은 희한하게 그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양재에 있는 본인이 가장 편안할 만한 강남 쪽에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봤는데 그걸 누군가 찍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거를 다 기사화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한동훈한테는 굉장히 많아. 좀 이상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공교롭게도 예. 한동훈에게만 있어. 한동훈에게만 있죠. 유승민은 5년 만에 팬클럽 미팅을 했거든. 예. 근데 관련해서 그것이 함의된 정치적 함의. 예? 그리고 초청 강연에서 말한 내용들,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아니, 궁금한 게, 예.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씨가 집에 서재가 없나요? 책 볼 공간이 없나? 아니, 책 살 돈이 없나? 그 왜 도서관 가지? 그 뭐 정치 재개라는 일종의 그 하나의 그 뭐 저 그 뭐라 그래요? 그 이제 슬슬 뭐 몸풀기예요, 이게? 그러면 아니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 나 이래서 다시 하겠다고.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슥 눈치 보듯이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네? 누군가가 기자들 뭐예요? 뭐 찍히기를 바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팬클럽에서 찍어줬거나 아니면은 뭐 사전에 짰거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전에 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왜냐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짰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요 시점 네. 그리고 저 장면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착용하고 나온 심지어 옷 요런 게 네. 저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싶은 대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지금 말씀하셨지만 집에서 읽어도 되는 책들이거든요. 다 도서관에 굳이 가야 될 이유는 없는 책들입니다. 저 책들이. 예. 근데 왜 저기 가서 봤느냐 굳이. 집에, 근데 이게 집에 없었나? 평소에 맨날 저기 가서 보고 있으면 예. 기사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왜 기사가 이렇게까지 나왔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맹을 했거든요. 직전까지. 아. 안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몸이 예. 아프다 그러고 예. 대통령이 불러도 점심 먹으러 안 간다 그러고 예. 비밀리에 누구를 만났다가 이후에 보도가 되고 전 비대위원을 만났다더라, 관직자들을 만났다더라. 연탄 배달할 때 했던 그 운동한데. 그리고 저 이제 즐겨 신던 거래요. 저 사진을 보시면 네. 옷은 잘 안 나오는데 네. 옷에 대한 기사도 일부 있거든요. 네. 옷을 보면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고양이가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이에요. 고양이가. 근데 우리가 도서관 갈 때. 난 도서관 가니까 오늘은 고양이가 책 읽는 그림 티셔츠 입고 가야지.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저 부산 갔을 때 뭐 저 그건가? 뭐 그런 식으로. 부산 갔을 때 그죠. 그 뭐 롯데 우승 연도 뭐 예, 써진 예, 거 입고 예, 갔다 예, 그래갖고 예, 논란 예. 한번 됐는데. 공항에서 무슨 책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 뭐 저 뭐 예. 뭐 무슨 책이었죠? 투키티데스 뭐 함정 뭐 이런 얘기. 맞아. 아니 두꺼운 책. 네. 뭐 뭔지는 모르는데 빨간색 표지였는데. 예. 또 그런 걸 볼 때. 사진을 찍고 주변에 퍼뜨린 것까지가 기획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렇게 나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는 알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했을 거고. 그렇지. 본인은 알겠지. 기자들도 네. 그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잔뜩 쓰는 거죠, 기사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에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예. 이른바 스팟 기사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종이신문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프린트 된 거는?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을 얘기하는 기사에 유승민 한동훈 몸풀기 나서 대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한국일보는 오히려 유승민을 크게 썼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부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가 한동훈만 쓰긴 했지만 예. 그래서 기자들이 저 인터넷에 이거 올리면 화제가 되고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의 의도도 맞다 해서 막 올리는 기사가 있는 거고 네. 자기들이 이 종이신문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막 신경 많이 써가지고 만드는 좋은 상품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죠. 이 프리미엄 상품에는 이게 별로 기사 가치가 그렇게는 없다고 보는 것인지 예. 잘 안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까면 안, 그 기사거리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 이거는 의도된 연출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기자가 되면 다 이제 선배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저 이런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기사가 되나? 그걸 하잖아요. 기사가 그렇지. 돼? 왜? 국민이 알 권리하고 뭐, 어? 한번 설명 좀 해봐. 뉴스에 가치가 있어. 뉴스 가치 있냐고. 네. 이게 보도할 가치가 있느냐. 네. 국민이 알 권리하고 예? 부합되느냐. 한번 물어보자고요, 기자들한테. 한동훈 씨가 그, 올 때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 그게 왜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무슨 가치가 있죠? 한동훈 씨가 화장실 간 것도 어? 이제 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 기사 보니까 네.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썼더라고. 네. 조선일보 쓰니까 줄줄이 탁, 그러니까 베끼듯이 쭉 쓰는데, 아 기자들 창피하지 않아요? 남 기사나 베끼고. 그리고 저 요게 한두 번 그러니까 의도된 연출이라고 하는 게 그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씨가 뭐 했다, 그 뭐 커뮤니티에 떴다, 인터넷에서 화제다. 그래서 신문이 어디가 쓰면 받아서 쭉 그 확산되지 않습니까? 요전에 저거 있었잖아요. 그 이정재 만난 거. 아, 맞아요. 그렇죠. 그때 예. 이정재 그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그때 이정재가 그 저녁 먹었다고. 사진도 있나요? 예, 예, 예. 저녁 먹었다고. 저기서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저녁을 먹었는데 어떤 네티즌이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인터넷에서 화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쭉 다 써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한동훈 테마주?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또 그 선거 유세 중에 적어 있었잖아요. 그 뭐야, 저 한동훈 그때 당신은 이제 위원장인가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먹었다. 편의점 가서, 뭐 편의점. 선거 그 유세 기간 중이니까 바쁘죠. 바쁘다고 뭐,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먹을 수도 있지 그랬는데, 저도 네티즌이 누가 찍어서 올렸다? 인터넷에서 화제다? 근데 so what?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었는데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사실상 기사가 나면은 클릭 수가 있고 근데 그걸 따라 쓰는 기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일반적인 뭐 종이 신문이든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설문조사를 했을 때 유승민 의원하고 거의 1, 2위를 다툰다. 라는 거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40% 이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정도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누가 네. 만드는 것도 있는 건가요? 이런 근데 거는. 이제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기사를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동훈에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마치 과거에 이제 조국이 인기를 끌었을 때 조국의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조국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욕몰할지 뭘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를 끌었어요. 한동훈이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 근데 조국한테 어떤 사법 리스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쭉 가잖아요. 그럼 이제 4년 동안 조국에 관해서는 그 이야기만 주로 했잖아. 그렇죠? 근데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의 딸 이야기랄지 한동훈이 엄마랑 함께 산 아파트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은 딱 한 번, 한두 번 정도 나오고 그 시기에 나오고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고 한동훈이 다시 국민의힘 대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양면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사람 다면적인 거거든. 그러면 한동훈이 골전도 이어폰 끼고 양재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한동훈이 그 제3당이 된 조국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측의 반응이랄지 한동훈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랄지 이런 거를 만약에 가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다면 그런 제보를 받고 뭐 온라인에 그런 제보를 받고 양재도서관에 가가지고 아니 뭐 당대표는 나오시냐 그리고 한동훈 특검을 한다는데 22대 때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래 이렇게 물어봤다면 최소한 기자로서의 양식과 상식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리고 공정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순 이미지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아, 이게 그러네요. 이미지네요, 네. 기사가.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메커니즘인 거냐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도서관을 왜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된 거라고 하면은 왜 갔습니까? 그렇지. 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갔나요? 아니죠. 지금 자행하다가 왜 갔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가면 의도가 있다고 하면 지금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당대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지금 이 국민의힘과 사실은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 그렇죠.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뭔가 의미심장한 거다라고 하는 신호를 발상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렇지. 그런데 요거는 한 정치인이 언론에게 주고 싶은 신호인 것이고 그렇죠. 주고 싶은 신호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언론이 그 신호인 걸 알더라도 그렇죠. 언론이 원하는 언론이 해야 되는 언론이 써야 되는 것들을 한동훈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써야 네. 되는 건데 지금 메커니즘 뭐냐면 한동훈이 발신하는 신호를 그대로 수신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 조선일보든지 보수언론이든지 또는 인터넷에 뭐 이렇게 넘치는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그렇죠. 그걸 그대로 수신을 해서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한동훈 자행하다가 나타났다 책 읽는 거 나타났다 왜 나타났을까 전당대회 준비한다고 하더라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는 아직 결심 안 했다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나가라고 한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 거죠 대통령실은 불편해 하더라 대안이 누구라더라 누구라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러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몇 개월 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비슷한 면이 있네요. 윤석열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찍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 자리 이제 물러나고 나와서 그렇죠. 그 집에서 칩구하고 있을 때 신문에 그렇다면 그 보수 신문에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외교 안보 경제 열공 중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아,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 열공했으면 지금 결과가 왜 이렇죠? 그 외교 안보 그 경제 열공 중 외교 안보 심지어는 저런 뭐 그런 반려견 있었어요, 산책도 진짜. 끊고 열공 중 저 나오네. 그러네 반려견 산책도 아니, 근데 끊고 저렇게 사소한 건 어떻게 저게 알았어요? 저게 2021년이야. 한국 경제 반려견이 끌려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반려견. 아 반려견 목줄을 끌어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 네. 시절에. 자기 이제 수행비서나 이제 운전기사하고 흑석도에는 재래시장에 어떤 그 좀 유명한 순대국집 가서 순대국을 먹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 네. 박근혜 그 구속했다고 네. 밉다고 사실 욕하는 동영상인데 그게 어떻게 돌다가 나중에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서민 이미지로 운전기사 수행비서와 같이 점심 먹는 서민적 풍모의 윤석열 네. 역대급 리더 이렇게 해요. 이거 뭐예요? 우상화하는 거죠. 그렇죠. 영웅서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언론이 우리 기자들이 누군가 뭐 큰 그림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죠. 네. 기자 개별적으로 못하죠. 그렇죠. 뭔가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 반면에 이재명이나 조국 쪽은 어떻습니까? 저건 범죄자. 계속 혐오 프레임 씌운다고요. 계속 혐오를 씌우는데 이쪽 계속 영웅서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미화해서. 네? 카펫 깔아주고. 그리고 아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양재동 도서관에 왔다는 것도 일종의 뭐냐면 적어도 의도된 연출이고 짜고 치는 거고 일종의 저런 거죠. 좀만 기다리세요. Don't forget me not. 날 잊지 마세요. 알려주는 내 존재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 계속 던지는 거죠. 총선 이후에 좀 전열이 정비됐다 그런 정비에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조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야권에 관해서 특히 이제 보수 신문들이 뭐 강성 이미지를 요새 이제 풍기려고 하는 듯한 그래서 뭘 강행하려고 한다 뭐 강성 이미지에 누구를 뭐 앉힌다 이게 명심이다 명심으로 다 뒤덮였다 뭐 이런 이쪽으로 이렇게 쭉 몰고 가는 그 분위기
이 뭐 정치를 해보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언론들이 뭔가를 움직여서 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고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지난 총선 직전에? 아니 요즘에 네. 많이 야권 관련해서 나고 있는 게 뭐 네. 명심이죠. 명심이고 명심인데. 예 추미애 의원 당선인이 지금 뭐 국회의장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명심은 정해졌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나고 그리고 예. 초선 의원들 상대로 해서 연설을 하는 장면에서도 연설문이 굉장히 이제 길 텐데 그 중에서도 당론에 반하는 그런 의견 제시에 대해서 연설한 부분만을 골라서 초선들 뭐 군기 잡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래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이제 거대 야권이 됐기 때문에 야권이 이제 거야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야권의 힘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미리부터 강성 이미지 뭐 자기들 힘으로 협치 없이 한다 네. 몰아붙이려고 아직 안 몰아붙였어요. 아직 내용도 몰라. 아직 한 게 없는데 네. 밑밥을 너네는 지금부터 강성으로 아주 그냥 거야대로 할 거야라고 까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사실 국민들의 힘, 국민들의 의사예요. 네. 그렇게 거대 야권 180석 만들어주신 것 자체가 총선에서 나온 그렇죠. 국민들의 힘인데 예. 그 국민들의 의견대로 그러면 야권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 투표권을 행사하든 아니면은 어떠한 의견을 내든 뭐 국회의장을 어떻게 구성을 하든 그건 본인들 의사인 건데 이걸 벌써부터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 특검도 마찬가지고 뭐 강행이란 그 단어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만 민생정권 같은 경우도 25만 원 뭐 이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법안을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 이게 좀 위헌 논란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 아니면은 여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위헌적 소지가 많다라는 식으로 이제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은 완전히 그 초강경, 그리고 말, 뭐 상대도 원래 못할 집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더 씌우는데 시작을 했다. 총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두들겨 맞다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신문들이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차라리 그러면 예.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금 처분적 법률의 개념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인 거고 그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그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관해서 따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 맥락들을 막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원내대표 친명 박찬대로 갔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장 이거 누구로 할지 저기로 할지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하다가 명심이 주말 사이에 작동을 해서. 추미애 네. 당선인으로 쏠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버렸다. 그다음에 강행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 사실 과정이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국회법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그 태운 대로의 어떤 일수를 채워가지고 그 채운 끝에 자동 상정되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김지표 의장이 결단하느냐 마느냐에서 좀 잡음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 넘기고서는 지금 처리했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겠다거나 한 거거나 하겠다는 거거나 네.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이제 안 됐으니까 당국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요 앞에 과정을 강행이다라고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절차를 맞춰서 온 것이고 그리고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는 지금의 민주당만 밀어붙이는 법안이 될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다른 심지어 보수 야당도 같이 어쨌든 하고자 하는 법안이 되는 건데. 그때도 뭐 거야 강행이라고 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막 형성해 놨기 때문에 거야 강행으로 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런 맥락을 예. 다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따져볼 만한 얘기를 나중에 누가 하더라도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정확하게 못 따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언론이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 또 따져보면 추미애가 갑자기 친명이 됐어.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재명과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뭐 사퇴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정식이랄지 정성호는 뭐 정말 찐 명이고 그리고 가까이 있었고 사법연수원 동기 뭐 이런 사이고
조정식은 사무총장을 했잖아. 그럼 국회의원들 공천할 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뽑는 건데 조정식 같은 권력자나 정성호 같은 바로 옆에 진짜 찐명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재명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전국을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특검 전국을 주도해 나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진짜 찐명이나 친명이 국회의장이 되느냐. 아니면 본인보다 더 센 사람 같은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는 게 본인한테 좋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런 어떤 정교한 분석은 다 빠져 있고 어느 순간에 친문이 친명이 돼.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보직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것도 예. 좀 언론이 기준이나 그러니까요. 잣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이번 총선을 이렇게 봅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이 보내는 메시지는 그 순항 중이던 대한민국 호가 항로를 이탈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상 항로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야당, 민주당이 주는 의미는 말로 해서 안 돌아오면 강제로라도 국회 권능을 이용해서라도 정상 항로로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들여라. 나라가 위험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이후에 대통령도 그렇고, 이를테면 어떤 언론 쪽에서는 계속 어떤 프레임을 씌웁니다. 정쟁 프레임. 이를테면 야당, 민주당에서 최수근 해병 특검법을 요구하는 것도 정쟁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걸 요구하느냐. 그렇지. 정쟁이 정치 공세가 되거든요. 예. 왜 그 정치 공세죠? 국민의 70%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매경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뭐 의사표시하는 걸 집단행동 뭐 이러던데. 특검 릴레이 농성을 지금 시작했죠. 선망 농성을 시작했어요. 예. 그것도, 예.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한테 보내는 거 국민의 메시지는 뭐냐면 선명해져라. 선명해져라. 제대로 강하게 싸워라. 예를 들면 오만 불통 독선의 이 정권을 정상 궤도로 끌어들이려면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잖아요. 응? 선명하게 싸우라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그 추미애 국회의장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민의를 받아들인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는 뭐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정치공학이니 뭐 친소관계 잘 모르겠는데 그 대체로 여론이 지금 그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된 게 대세인 것 같은데 대체 여론인 것 같은데 예. 그거를 그 어떤 친소 관계를 따져서 뭐 이재명 측근으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도 돌맞죠 여론에. 근데 이 국회의장 이제 선출 과정이라는 게 사실 다 거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다 거물들이 등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거물들이 가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당신 안 돼 뭐 이렇게 해갖고 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각자의 계산과 각자의 그 엄청난 각자의 이익이 있어. 네, 이게 이 돌아가는 건데 그럼.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좀 더 정교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존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원래 최다선 의원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을 그 일당에 원내 일당의 최다선 의원이 하는 건데 최다선 의원이 추미애, 조정식 이 두 명인 거예요. 다음 국회에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둘 중에 누가 할 거냐. 그리고 두 명이라면 원래 전반기 의장이 있고 후반기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은 전반기하고 한 명 후반기 하겠구만. 이런 구도였는데 갑자기 정성호 의원이 손을 든 거죠. 난 5선인데 꼭 최다선이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나도 하고 싶다. 손을 드니까 똑같이 또 선수가 좀 낮은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가끔 오시는 박지원 전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5선인데 6선만 하라는 법이 없다면서 당신이 정성호 의원이 이러면서 이제 판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생각들이 반영돼서 판이 구성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당신들도 후보 등록해봐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된 상황에서 결국은 이 판을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입장에서 정리하는 방법은 최다선이 해야 되잖아. 최다선이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의견 정리하는 게 해결 방법인 거고 그러려면 이제 정성호 의원이 뜻을 접어줘야 되는데 정성호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리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것이지 추미애 의원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한테 뭐 충성 맹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냐 그렇게 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추미애 당선인도 나름의 행보가 계산과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의 행보를 보면 그때부터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의 약간의 연합군처럼 움직이면서 당시에 이낙연 후보를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부하이고 싶어서 측근이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표를 갈라서 나에게 오는 표를 이렇게 극대화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이 같이 작용해가지고 나타난 결과인데 이거를 마치 이제 뒤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해결한다듯이 보는 거는 너무 납작하게 1차원적으로 보는 거죠. 아니, 난 우리 기자들이 좀 그 전체적인 그 전체적인 상황, 전체적인 맥락으로 좀 그 시대적인 그런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부족해요. 네. 아니, 난 우리 기자들 입에서 정치 공학이란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네. 뭐 누가 친명이니, 뭐 친문이 어떠니, 뭐 사당화니, 뭐 줄세기 시작됐느니, 뭐 맨날 무슨 뭐 궁중실록 찍나? 그러면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이거 가지고 이거 빨리 좀 처리를 해라라고 농성을 하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의 초선 군기 잡기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단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 있잖아요. 네. 최수근 그 해병 사건 되면 수사 외압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그 우리 같이 분단 국가 안보가 중요시한 나라 징병자가 있는 나라에서 내 새끼를 군대 보냈더니 어이없게도 죽었어요. 그렇지. 설명이 안 돼. 네. 네. 대통령이 그 전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어떤 젊은이가 기꺼이 손들고 저 군대 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부모가 아들 군대 보내고 편히 잠 잘 수 있겠어요? 그걸 시킨 놈 그게 같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투스타를 아, 그럼요. 투스타를 계속 유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대통령 집무실 앞에 더 먹 스탑 히어라고 때문에 네. 다 내 책임이라고. 네. 어? 우리 어린 병사 그 생명 못 지키고 내 책임이지. 대통령 울어야죠. 그걸 화를 내야지. 왜 이 젊은이가 어렵게 죽게 되는지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 규명도 하고, 어? 재발 방지 대책 만들고, 그러라고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고, 공수처 힘 다 빼놓고 못하고 있으니까 특검이라도 좋다. 특검이라도 좋다. 뭘 해서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혀라. 누구의 책임 제대로 밝혀라. 어? 엄벌하겠다. 그리고 재발 대책 만들어라. 이게 대통령이죠. 조수진 변호사님도 하고 싶은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네. 저는 네. 이게 언론이 정치에 뭐 심하게 말하자면 개입하는구나라고 네. 느껴요. 그 사실 제가 그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네. 그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랄한 여자였잖아요. 요즘 제 목표가 성폭행 한 줄 알았어 난. 내가 기사만 보면 기사만 보면 성폭행 네. 한 당사자 같아.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네. 요즘에 제 목표는 유명한데 억울했던 여자로 네. 거듭나는 게 목표라서 정정보도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많이 좀 복기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판을 다시 보고 다시 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그 기간에 날 그렇게까지 미워한 거야? 도대체 기사 중에서 조수진 후보라는 사람을 미워할 만한 기사가 났을 때 그게 왜 그렇게까지 스파크가 켰는가.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사천 논란, 자기 마음대로 이 공천권 행사하는 사람으로 네. 계속 몰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강북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었지만 거기 나온 사람들의 중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너무나도 이 검증을 혹독할 정도를 넘어서서 편파적일 정도로 당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쉽게 국민 여러분들께 먹혀 들어갔던 아.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오보가 나도 그럼 저 사실은 저 SNS를 좀 더. 이재명 대표랑 친하지도 않잖아. 아, 저 뭐 사석에서 뵌 적도 없어요. 알릴레오 북스 한 두 번 예.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인데.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사천을 행사하고 있다. 사사롭게 공천권을 행사한다라는 그 이미지.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예. 근데 그 장소에 제가 공천돼서 갔다는 것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기자들이 스파크가 튀고 쉽게 악마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 이상하리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지를 자기 마음대로 당을 운영하는 사람. 근데 그게 다 절차를 거쳤어도 그래요. 거쳤다는 건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되고 단신으로 처리가 되고 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당을 좌지우지하고 지금은 초선들을 막 군기 잡고 초선들이 천막농성하는 것조차도 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그러면 군기를 잡아야겠다. 천막농성을 하시오. 라고
뭐 그 무리하게 한 과정이 보도가 된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에 개입하는구나. 맞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거를 총선 기간 동안 많이 네. 느꼈어요. 그거의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조 변호사님 관련된 그 기사를 아예 읽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안 읽으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그 기사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건 뭐냐면은 정파화되고 진영화된 언론이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그 야당 죽이기 하고 저 이재명 그 저기 저 그 악마와 프레임을 씌워서 그 여당 쪽에 유리하도록 선거를 그 끌어가려고 선거 개입이죠. 선거 운동을 한 겁니다. 그거는 개인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어떤 뭐 앙심이라든지 뭐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선거 개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저런 소음을 만들어 가지고 본질적인 사건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사건들이라는 거는 국민적인 관심사죠. 그리고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까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관한 어떤 그 진행, 진전, 이런 거를 다 물타기 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잠재울 수 있을까의 여부인데, 이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상당수의 언론이 손을 잡아서 과거처럼 그렇게 진행 과정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잡다한 일로 소음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되긴 하고 우려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현혹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최상병 특검은 예. 이 부분은 이른바 보수 언론들도 네. 수용했으면 하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아. 일부 보도를 대통령실의 예. 분위기에 맞춰서 뭐 가끔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안 된다. 요 정도는 수용하면 윤석열이 죽을 텐데. 그건 이제 해봐야 아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윤석열 정권은 제가 네. 좀 재밌게 얘기를 하면 네. 윤석열 정권 길어야 3년 남았는데 보수 언론은 뭐 100년도 갈 건데 뭐 아, 그렇죠.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렇죠. 제가 이제 네. 우스개로 한 말이고 우스개로 네. 드린 말씀이고. 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뭔가 움직여가지고 이런 사건 뭔가 덮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의혹이 발생을 하면 수사가 끝났든지 말았든지 특검론이 야당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어쨌든 정권이나 또는 여당이든지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보수 언론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특검이든지 말든지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죠.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보장하고 우리 대통령실도 수사를 받아야 되면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상하다. 난 수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사가 제대로 되도록 보장해주겠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거여서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거부권 행사로 갈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21일 날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4일 날 하든지 21일 날 하든지 양일간에 하나를 하는데 14일 날 하면은 너무 이제 요 총선 패배와 요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 좀 가깝고 좀 더 고심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주기 위해서 원래 22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 건의하면 그거 수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든 뭐든 이런 여론을 막 조성해가지고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듣지 않고 그냥 가는 국면인 거예요. 이 특검법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가 또 주말이니까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고 그러는 거네요. 이렇게 예. 가면은 예. 그러면 21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도 앞서 좀 스콕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추경호 비대위원장 황의호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예. 비대위 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윤 일색이고 나경원 연판장 돌렸던 사람들 막 들어가 있고 김용태 한 명만 지금 비주류다라고 해가지고 야 또 친윤이 장악했구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를 하면은 21대에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22대로 넘어가면 그 가능하겠느냐. 근데 진영 자체가요. 추경호가 원내대표고 성일종이 사무총장 갔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점식이 정책위 의장 갔어요. 추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되겠죠. 예, 네.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돌려막기도 아니고 성일종은 원래 정책위 의장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경호는 경제부총리 했었거든. 근데 다시 원내대표를 하고 정정식이야 뭐 원래 그 검사 출신이고 그죠? 그리고 이용이 떨어졨는데 정무일비서관으로 간다며요.
그럼... 정무수석 밑에 있는 게 정무비서관인데. 그렇지. 거기 홍철호 수석 밑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홍철호 수석 밑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진짜 충성파거든요. 예. 봅슬레이 선수했던.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한동훈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한동훈이 또 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저는 한동훈이 또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대통령과 어느 정도 뒤에서는 손잡고 앞에서는 적당하게 개혁 이미지로 한 1, 2년 끌어보자. 에? 그렇게 가면서 막아보자. 그래서 이 보호막을 칠 수도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또 다른 그 노회한 어떤 친윤 인사를 대표로 앉힐 수도 있고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연합전선 또는 야합전선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판국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대통령실 진용 갖추는 거나 예. 진용 갖추는 거나 또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대통령 민심 탐구 나왔잖아요. 청계천누가하고 뭐 그 저기 시장도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봐서는 100% 거부합니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진지하지 예. 지금 뭐 이렇게 뭐 반성은 진지하지도 않아. 그리고 한동훈 씨는 그 특검 거부하고 민심 더 나빠지고 그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고 그러면 한동훈을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는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고 국힘 내부에서 당신밖에 없다. 예. 이걸 수습하려면 한동훈 너밖에 없다. 이제는 대통령하고도 딱 갈라서 하자. 근데 국힘이 지금 그런 스탠스는 아닌데 나경원이 그런 스탠스라면 그럴 네. 역량이 좀 없죠. 없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요 네. 예를 들면 비대위 구성한거나 대통령실 구성한거나 새로 이제 인사하는거나 이런 걸 보면은 네. 대통령은 당을 무조건 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한 거예요. 네. 무조건 그립을 지고 가겠다라는 건데 친이대 2.0이 맞는 그게 그렇죠. 네. 무조건 나는 2.0이야. 난 네. 절대 포기 안 한다. 총선에서 뭐 108석이 나오든 103석이 나오든 99석이 나오든 포기 안 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이 당내에서 지금 한동훈 등판을 원하는 사람들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에다도 와서 윤석열 대통령 한번 들이받아 봐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구도인 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당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이제 요 당내 논의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하는 얘기가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인데 왜 총선에 패배했느냐? 다른 좋은 거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생 토론이나 이런 거에서 좋은 정책 많이 얘기했는데 좋은 정책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생 토론에서 너무 좋은 거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다 눈 감고 2조 심판론 같은 거 얘기해 가지고 이게 선거가 망한 거다.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2조 심판론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이 전당대회 나온다고 하면 전당대회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 협치라든가 뭐 이런 구조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갈등할 수 있는데 과연 야당하고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잘 지낼 수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구도로 가면 완전히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저쪽을 그러니까 윤석열 쪽을 대변해 준 게 있잖아요. 예. 어떤 뭐 이런 듣보잡아 같은 뭐 정치 뭐 아이돌이 그렇죠. 들어와서 뭐 예. 뭐 주군을 배신했다는 등 뭐 2조 심판 어쩌니까 선거를 다 망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조선일보라든지 보수 신문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온 거 보면은 예. 이번 총선은 전적으로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그래요.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죠. 오만 불통 독선이고 대통령 부부가 참패의 원인이 다른다고. 그렇죠. 이 세력 분명히 있다니까요. 예. 근데 이쪽이 더 득세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이 있지만 그 세력이 분명히 득세하는 게 국민의힘이나 오히려 대통령에게 좋을지도 몰라. 근데 여하튼 국민의힘에게는 좋을 거야. 그런데 그럴 만한 어떤 지지 기반이나 그 어떤 권력 게 무슨 뭐가 있냐 기재가 있냐 양재동 도서에 네. 와서 뭐하고 몸 풀고 뭐하고 그러는 게 네. 뭐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수도권에서 지금 낙선한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있잖아요. 예. 그 원외위원장들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원외위원장들이 천목회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또 젊은 원외위원장들이 그랬죠.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그러니까 예. 3040들인데 이 후보들이 낙선한 후보들이 지금 뭐 당을 뛰쳐나가서 뭐 이준석이 품에 안길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음 선거를 어쨌든 4년이 좀 이제
고령의 입장에서는 4년이 이제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길 수도 있지만 3040은 어쨌든 당장 또 치러야 되는 선거가 눈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4년 4년만 지나면 또 선거 치를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뭔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바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약에 선거 나오면 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움직여서 세력이 붙으면 그 다음에 사실은 눈사람 만들 때, 눈 굴릴 때 요만큼 먼저 만들어놓고 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예를 들면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국면에서 반기를 들고 우리 그냥 특검 받는 걸로 합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느냐 첫째. 두 번째, 최상병 특검 만약에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탄핵 사유나 이런 게 확인됐을 때 탄핵을 하자 그러면 거기 동조할 수 있느냐? 아닐 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하고의 협치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잘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윤석열 대통령 그립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그냥 두고 보겠느냐. 지금 오세훈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 입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당장의 대표 선거에는 못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겠네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든 윤석열 한동훈이든 윤석열 친윤이든 누군가가 나와서 어떤 대표가 됐어.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 선거까지 그 대표 체제로 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특검이랄지 이 혼란한 정국 속에서 책임을 지고 대통령과 함께 또는 혼자서 나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지금 당장 대표가 될 가능성 저 이유가 없지. 그러면 오세훈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 이 세 사람의 잡룡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니들끼리 싸우든지 니들끼리 야합을 하든지 결탁을 하든지 해서 한 1, 2년 더 망치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 국힘을 수습하는 보수를 재건하는 사람은 나야. 이렇게 나서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느낌은? 네. 그 보수 언론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그 대통령이 읍소를 해요. 예. 이것만은 해라. 예. 이것만은 좀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최소한 그 특검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나와서 김건희 특검도 받아라. 받아라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분위기 같은 느껴지는 게 아, 이제 손절해야 되겠구나. 헤어질 결심 같은 것도 느껴지고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봐서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이게 직권남용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면은 뭘로 만약에 탄핵까지 갈 수 있다면 중대한 어떤 법적 위반 사유가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죄가 탄핵이라는 게 네.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정법 위반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찬반이 갈리는 면이 그렇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대법원이 직권남용에서의 그 직권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해라라고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회수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근데 여기서 그것을 직권남용죄라고 해서 법 위반을 대법원에서 굉장히 협소하게 박근혜 때도 그랬고 보는 것이 자신의 권한이었어야 이게 남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라고 본 말이에요.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예. 뭐냐면 원래 그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은 군 인사법이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만 사망사고, 군에서 난 사망사고는 경찰에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거라서 그 기록 자체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할 권한 자체가 원래 없어요. 아. 법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대통령실에 그런 권한이 없는데 남용을 한 거예요. 아. 뭐 없는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직권 남용죄가 되냐 아니지. 마냐.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잖아.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면 사실은 정말 더 나쁜 직권남용은 예, 예, 예. 처벌을 못하고 그렇죠. 직원한 남용한 사람만 처벌이 돼요. 그렇죠. 그게 법에서 이 직권남용죄를 사법농단이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죄가 가벼워졌었죠. 네. 상당 부분. 사실은 저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 책만을 읽는 그런 선비적인 그렇죠? 해석이 아닌가. 네.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최상병 특검이 이렇게 쭉 떠오르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보수신문들에서 야 직권이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야.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탄핵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어라는
법리적으로 이제 계속 몰아붙이는 거. 그러니까 정황이나 증거가 봤을 때는 아, 뭔 일을 저지른 거는 같아. 예? 뭔 일을 저지른 거는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헌법재판소가요.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떠한 정면 돌파까지 했었냐면 행정수도 만들 때요. 우리나라 그치. 우리나라가 그 경성 그 무슨 경국대전에 경국대전.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이 있다라고 네. 해서 돌파를 해서 이걸 위헌을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걸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해석론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원래 그 결기를 되찾는다면 사실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얼만큼의 파워를 나중에 그 탄핵이 소추가 만약에 된다면 뭐 다 가정입니다. 얼만큼의 압박을 하고 얼만큼의 이제 열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실 법관들이란 좀 이제 소심하신 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 적극주의를 행사할 수도 있고 사법 소극주의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건 의심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경로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이를테면 이만한 일로 하는 경로한 그렇죠.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 대통령 그 얘기는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왜 네. 그 우리 병사가 죽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책을 했다. 그렇죠. 요건 얘기 안 했거든요. 뒤에 지금 나중에 그 이시원 비서관인가요?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는데 네. 사표냈습니다. 네. 아니 그 당시에 네. 공직기관 비서관. 내가 알아서 다 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알아서 다 했다. 네. 그럼 누구를 증거 있어? 대통령 경로하고 대통령이 했다는 거 증거 있어? 뭐 그런 말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네. 충분히 그렇게 나올 그러니까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보수 언론 이쪽에서는 네. 일단 요 위기를 넘기자. 시간 좀 끌자. 네. 그러니까 받아라 그러는 것 같고 고집센 대통령은 절대 노어 뭐 이러는 것 같고. 근데 기자님 생각에 저는 사실은 이 용산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소야대 심하게 여소야대 향황이 됐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협치의 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지금 이 지금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혁이 필요하고 그렇죠. 개혁이란 방향은 용산에서 당을 놓아주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최상병 특검이라는 것이 그 시험 때 첫 번째 시험 때고 그럼 제가 대통령이면 이럴 때 좀 통 크게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이 위기를 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재표결에 들어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정해졌는데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되는데 지금 법야권 인사 합하면 180명이에요. 정의당, 새로운미래당, 진보당, 네. 조국혁신당 다 해서 지금 현재 국회 네, 그렇죠. 네. 17명만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상민 의원, 안철수 의원은 이미 다 찬성 입장 밝혔고 김용 네. 의원은 원래부터 찬성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위기 갈 수 있는 무대가 다가오는데 그렇죠. 저 같으면 사실은 기자님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왜 하는 걸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그게 맞죠.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더 확실한 짓을 했는지도 몰라.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직권남용이나 또는 어떤 수사방해, 예? 직권남용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사방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법방해지 정확히 말하면 사법방해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만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내가 전직 검사인데 생각해보니 이거 사법방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그 끝에 리미트가 공직기강 비서관 정도가 아니고 이시원은 지금 이미 물러났잖아요. 마지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끈은 마지막 토사구 구팽의 끈은 경호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인자다. 하여간 뭐 거기서도 예. 여러 가지는 예. 많이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고 예.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전국 자체가 경호처장까지 자르는 그 수준까지 된다면 완전히 주도권, 지금도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뭐 통치 불능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탄핵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거 사임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몰릴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그쪽은 알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제의, 우리가 모르는 다른 거를. 그러니까 네. 특검법을 거부하고 제의 요구를 했더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럼 그다음부터 누가 욕먹냐? 국민의힘 욕을 먹겠죠. 그치. 네? 국민의힘이 거죠. 궁정 몰릴 거라고요. 네. 선거에 지고도 국민의 뜻을 모르는 일을 당할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부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성정. 대학생 때도 고모수로 맞았다는 그 고집불통, 이래서 하나 안 바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아, 머릿속에 이게, 저, 얼마 전에 조선일보 어디 그 사설 끊은 그 칼럼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 당신 함부로 나서지 마시오. 여의도 대통령 행세하지 마시오. 이번 선거에서 고작 5% 차이야. 예? 예. 5% 차이인데 2.5%가 1로 넘어오면 우리가 더 많아.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총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합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뭐 비슷하잖아. 어? 선거에서 나왔던 그 표, 그 득표율 비슷해. 5% 차이라는데 내가 소통만 잘하면 시장에도 열심히 가고 뭐 기자회견도 안 하던 것도 하고 뭐 2.5% 3% 넘으면 우리가 이기네. 내가 더 맞네.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만약에, 네. 대통령 취임 얼마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냐면 6대 3이에요. 그러니까 3대 6. 대통령 지지 3. 네. 반대 부정이거든요. 예, 이걸 읽어야지. 예. 이걸 읽어야지. 근데 만약에 이 최상용 문제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저는 공직기강 비서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이미 잘랐는데. 그러니까 잘랐으니까 예. 이 그게 의미 사표를 낸 것이 그거죠. 예, 예고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끝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표 낸 게 이시원 비서관 탈당한 게 신범철 전 차관. 예. 임기원장 안 한다는 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말씀 듣고 이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출국금지 이상하다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출국금지가 이상하다라고 한 게 누구에 대한 출국금지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네.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단계도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종섭 네. 수사한 너희는 이미 이상해졌기 때문에 이종섭을 수사하는 건 너네는 내 입장에서는 완전히 너네는 야당 편드는 수사야. 이렇게 제가 볼 때 말뚝을 딱 박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까지만 해. 차관까지만 해. 그러니까 이시원 비서관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개입한 걸로 의심되는 게 네. 서류 회수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서류 회수 국면에 이시원 네. 비서관이 움직여가지고 국방 라인, 그다음에 경찰 라인 다 움직여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서류를 다시 뺏어오는 역할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유재원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뭐 근거가 될 만한 정당할 만한 거 없어? 네. 라고 물어본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라고 한 게. 네.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종섭 전 장관은 해외로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가지고 만약에 수사를 드러난 사실들만 가지고 그냥 싹 해버리면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서류에서는 관여한 사람은 신범철 전 차관이 아마 대행했을 것이고 장관 직무를. 그 다음에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그거에 대한 키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 컨트롤한 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자르는 거고 이종섭 전 장관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전의 단계잖아요, 사실은. 이첩을 보류시키고, 이첩 보류 갑자기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이첩을 보류시키고, 그리고 그 전 단계, 오늘 나온 보도는 그 전 단계에서부터 계속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이 뭘 수사하는지를 계속 체크하게 하고, 요런 것과 관련돼서 이종섭 전 장관이 해야 될 말이 많은데, 그거는 공수조사가 이상하다라고 대통령이 딱 낙인을 찍어버렸다. 그게 뭐냐? 어디를 자를 거냐를, 케이크를 어디를 어떻게 자를 거냐를 분명히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 실정이 지금 이미지 정치를 굉장히 하려고 뭐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그 이미지 본인이 주려고 하는 어떤 서민적 이미지랄지 이런 것과 본인의 말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 이것도 이제 어디 시장 가가지고 이 멍게 보니까 이제 소주 한 병 생각난다.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같이 경제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양반은
머릿속에 그냥 술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속편해 보이죠. 그래서 예. 되게 속편해 보이잖아요. 그 공감 느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죠. 지금 다들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물가고에 다 이런 거 피곤하고 힘들고 피곤한데 네. 아니 대통령 어디 가서 어이구 소주 있으면 좋겠 라고 농담도 할 수 있어요. 네. 유머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네. 거 가서는 지금 아이고 요새 그 좀 장사는 잘 되나요? 물가 때문에 뭐 다 힘들어. 그 얘기 해야 된다. 야 안주 좋다야. 야 소주 이러면 국민들 염장질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전에 뭐 어디죠? 대파. 그때도 대파 파도 막 나는데 가서 그때 그 국민들이 화가 난 게 뭐냐면은 대파 값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 양반 생각이 있는 거야. 그렇지. 어? 도대체 뭘 생각이 있는 거야? 이래서 화가 났던 거거든요. 네. 자,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뭐, 그, 저, 그 말을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말도 많고. 네. 그, 예전에 명언도 남겼죠. 뭐냐면, 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어? 검사가 수사권으로 그, 저, 장난치면 그 깡패지. 뭐,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 두 마디 말로 대통령까지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수로 운이 좋은 분입니다. 굉장히 운 좋죠. 굉장히 운 좋은 분이에요. 네. 그 두 마디 말로 대통령까지 올랐으니까. 반면에 그 내뱉은 말로 지금 계속 곤궁한 처지를 몰리는 게 첫 번째가 바이든 난리맨이에요. 그때 깜짝 실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제 생각입니다. 그 지로기관 하나 덮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최수근 해명도 마찬가지예요. 불끈 내뱉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얼른 주워 담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책임을 안 져요. 일은 저질러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참모들 와서 확 여기 이러고 있다고 지금.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 멍게 보면은 뭐 소주 한 잔 생각 날 수는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사람이. 예, 예. 근데 그 말에 사실 민주당도 그 논평도 하고 대변인도 언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사실은 얼마 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 여덟 번째 네.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 내일 대통령실 앞까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희생자 추모 행진이 또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멍게 보면 소주 한 잔 생각나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없단 말이에요, 국민은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국민들의 좀 민심을 용산에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일정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왜 시장? 저걸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이렇게 멍게 먹고 뭐 소주 먹고 그러면은 그냥 얼렁뚱땅 다 이렇게 좋아해 줄 사람들로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 시장 가는 거야. 네. 대통령의 진심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과 술에 대한. 저는 그건 정말 계속해서 확인된다는 네. 게 아니 사람이 멍게는 소주야. 그러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안 되네. 아니 그걸 보자마자 딱 그 네. 자연스럽게 네. 그루브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예요. 딱 보자마자 네. 아 이건 소주 한 병 있으면 딱 되는데 네. 근데 침 흘리는 거야. 마음은 이해해요. 네. 진심이라는 건 알겠는데 네. 근데 애초에 저기 가기 전에 청계천 갔다가 영천시장 갔다가 요 일정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기자회견하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 이 사람들과 소통한다. 직접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른 제도적으로 잘 안 풀리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리가 소수고 뭔가 하려는데 잘 안 되고 이러면은 국민의 기대는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원래 라디오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갑자기 뭘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가려는 건데 근데 그런 걸 하더라도 뭔가 맥락이 있고 설명이 되는 일정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변하기로 했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좀 한 얘기지만 AI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에 가서 이 서울의 광화문 어디에 있는 회사에 가가지고 제가 R&D에서 막 삭감했는데 제가 보니까 큰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라인이나 잘 풀어. 그러니까 좀 AI 공격 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예. 아 변하나 보다 하는 얘기를 그래도 조금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청계천에 가서 갑자기 예. 대통령 일정에 갑자기 나타나서 청계천에 가서 시민들의 뭐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뭐 점심 가격이 비싸요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듣고 영천시장에 가서 저 영천시장에 가서 저 수산물들의 가격을 체크하면 그게 뭐가 어떤 실질적인 무슨 통계로 잡히는 건가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 자리에 민정수석을 대동했습니다. 민심을 청취해야 된다. 민정수석.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영천시장에 가야 된다. 그게 민정수석이 할 일인가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일정은 이상한 일정이다. 굉장히 이것은 아니하고 상당히 전문적이지 못한 그러한 일정이다. 되게 게을러요. 딱
한마디만 하자면, 그러니까 예. 10초만. 대통령님, 시장 가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하시고 전문가 만나세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게 훨씬 낫습니다. 시장 다닌다고 해법 없습니다, 거기서. 저수진 변호사님, 뭐 마지막으로. 저는 그 초선 의원들 천방농성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3년 동안 자주 볼 모습이 아닌가?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유, 끝내야 되겠네요. 예, 10시 40분까지라고 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전세사기 피해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세값이 이렇게 막 치솟잖아요. 아파트 전세값이 치솟는데 이거 빌라 사기가 전세 사기가 많아가지고 아파트로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예. 수요 때문에 더 이제 아파트 전세가 오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를 제대로 짚어주는 언론이 한국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월세나 전세의 인플레이션 비중이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서구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아요. 다른 나라들은 한 22%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7, 8%,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물가지수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서민들은 진짜로 타격받는 거는 굉장히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환율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런 거는 할 수 있거든. 야, 빌라 사기 어떻게 안 당하도록 주택보증공사나 이런 데서 보증할 수 있게 광범위하게 보증할 수 있게 우리가 뭐 좀 해주겠다.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두겠다. 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거 오히려 보증을 꺼려요 요새. 요거 1, 2조 아니면은 뭐 많아야 뭐 한 뭐 최대 뭐 한 10조나 될까? 요런 거 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그리고 그 아파트 수요를 저 빌라로 다시 과거처럼 낮추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우 이 인플레이션도 잡고 서민들도 위안해. 얘네들이 좀 생각이 있네? 뭐 좀 진짜로 생각을 하는구나. 멍게에다 소주만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행태를 계속 보인다. 그러면서 그게 이미지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들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보증기관들이 네. 얼마 전이라고 해도 좀 된 얘기입니다만 네. 보증기관들 입장에서도 보증해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그렇지. 예를 들면은 전세 네. 사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뒤에 이제 기재부가 딱 버텨줘야지. 그렇죠. 야, 우리가 해줄게! 그냥 두면, 네. 그냥 제가 생각해도 보증하기 싫어요, 보증기관이.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서. 이쪽은 서민들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떼먹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그거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왜 아파트 전세값 올라가는 거는 야 저러면 매매가도 조금 떠받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은 좀 편안하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사악하다고 해야 될까? 철저히 이익에만 기득권에만 치중하면서 진짜 민생이랄지 인플레이션은 생각도 안 해. 근데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몰리면 민생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 해. 그러면서 협치를 해야지 이야기를 해. 모든 게 다 수단화가 돼 있어. 뭐냐? 자기 일가나 김건희 일가 어떤 그 사법 리스크 그 보존하는 거, 방어하는 거. 기승전결로 돌아가서 네. 이미지 정치로 사실은 이 인기를 얻어서 당선되신 면이 크잖아요. 네. 결국에 지금 다시 그렇게 이미지 정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할 줄 아는 것으로 또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셔야죠. 통하지 않습니다. 예. 스픽스가 계속 감시, 견제할 겁니다. 예. 송영훈 기자.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정치본색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